성공적으로 일본 출장을 마친 젊은 가수 김다현이 한국으로 돌아와 다른 무대에서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이번 출장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트로트 선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김다현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많은 선배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직접 찾아와 성공적인 출장을 마친 그녀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김다현의 일본 데뷔는 많은 선배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은 그녀와 일본 데뷔 곡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장윤정 선배는 김다현을 한국 트로트계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김다현이 트로트 가수들을 대표하여 이 장르의 음악을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을 칭찬했습니다. 많은 선배들은 김다현이 이룬 것들에 대해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5세의 김다현은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이루지 못했던 기적과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김다현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점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한국 전체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성숙함과 트로트 음악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귀환은 그녀의 경력에서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게 축하할 만한 사건입니다. 출장 기간 동안 김다현은 일본의 많은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프로듀서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공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제 협력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연은 항상 품질과 전문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트로트 음악을 국제 관객에게 홍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